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22일,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일간 을목이 월령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머지 여섯 글자의 배합을 알아보는 것이 사주를 감명하는 기본 감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에 해당하는 목이다라고 해서 을목은 음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것, 갑목이었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표현을 했고,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풀과 같은 것이 아니라 큰 나무, 낙낙장송이라든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굵은 그러한 큰 제목 같은 것을 갑목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면서 회초라고 해요. 회초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회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회초,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풀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풀은 그냥 단순한 풀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냥 꽃을 피우는 수 있는 화초 같은 것으로서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을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화초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그러한 꽃나무 같은 것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꽃을 아름답게 활짝 피게 되면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을목은 그래서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어떤 거, 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을목으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꽃을 피운 그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런 화초가 될수 있다. 아름다운 화초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을목은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꽃나무가 화를 보는 것과 같아서 대체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 계수로서 잘 조화 내지는 배합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하고, 내지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따뜻한 햇볕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햇볕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적당량의 물과 그 다음에 양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꽃나무가 튼튼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계수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 단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갑목 같은 경우에도 목화통명이 돼서 꽃나무로서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 있잖아. 매화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꽃나무가 있는데, 을목과는 달리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의 용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이렇게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배합을 물로한다. 갑목은 경금이라든가 내지는 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정법이다. 그래서 양간인 갑목은 강하게 경금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을목은 회목, 회초와 같기 때문에 부드럽게 키워야 되죠. 따뜻한 햇볕, 그다음에 촉촉한 물기만 있으면은 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병화, 계수로서 이렇게 배합을 맞추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갑목은 강하기 때문에 경금을 능히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을목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죠. 을목은 동약 주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을목은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라든가 아니면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큰 어떤 구조물을 쓸때 단단한 제목을 갖다 이용하는 것인데, 을목은 뭐예요?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베어서 그걸 갖다가 제목으로 쓰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관사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가끔 가다가 을목 일간이 전체적으로 목이 좀 왕해지는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를 좀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을목은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원국에 있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해당이 되죠. 진월.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절로 보게 되는데,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보게 되는데, 진월은 뭐예요? 봄에 해당이 되고요. 봄 중에서도 인월은 초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깊은 봄 내지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 저물어가고 이제 다음은 여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진월은 봄이긴 하지만 늦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개춘 내지는 뭐예요? 모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춘, 모춘은 솔직히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늦봄, 봄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늦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서는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 우리말인 늦봄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고 을목, 개춘 이렇게 표현하죠. 을목이 개춘에 태어나면 내지는 을목이 모춘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춘자라고 하는 한자는 좀 쉬운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춘하면 봄인가 보다 이렇게는 이제 하게 되는데, 개자라든가 모 자를 모르게 되면 봄은 봄인데 어떤 봄인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때 개춘이다 모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 이거는 늦봄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됐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진월 30일 동안 계속 개춘 모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기억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습 방법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하다 보면 그냥 외우지 않아도 그냥 외워지 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 방법은 단순 무식하게 무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 놓고 보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동방에 속하는 땅의 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원래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의 진월만 놓고 보게 되면, 하지만 진만 놓고 봤을 땐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다시 뭐 임목을 본다든가 묘목을 같이 보게 되면 일단은 토가 왕한 것으로 논하지 않고요, 목이 왕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절, 뭐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의 계절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어떤 글자가 배합이 더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또 강조합니다. 수국이 형성될 수도 있겠고요, 토국이 형성될 수도 있겠고, 금국이 형성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국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인 진월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아 토가 왕하다라고만 놓고 보면 이거는 약간 하수죠. 이제 나머지 전체 글자의 배합을 놓고 보면서 비록 이 진이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꼭 진월 특히 다른 계절에 비해서 진월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왕절이면서 목이 여기 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쇠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월은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포태법상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쇠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태법 12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왕쇠를 보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포태법을 가지고 신살에 응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원래 모든 만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 앞에 커피 잔이 있는데, 잔은 뭐야? 물을 마시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래 주 목적으로 쓸 때는 물을 마실 때 쓰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받침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왕쇠를 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태법을 원래 주 목적은 왕쇠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포태법을 갖다가 가끔 신살이라든가 운명을 이렇게 감명할 때 이제 응용을 하는데, 그건 이제 부차적인 포태법을 응용하는 것이고요. 쉬운 말로 책은 읽어서 머리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 가끔은 라면 받침대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부채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죠. 포태법 왕쇠를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포태법으로서 진월을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약한 때 태어나고요.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진월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는 왕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그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성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재다신약
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뭐 신약 제왕 이렇게 표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꽃나무가 있는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줄기도 좀 튼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햇볕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 중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 약한 일간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진중의 개수가 있긴 하지만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수로서 을목을 생조해 주게 되면은 을목의 뿌리가 배양이 되고 을목의 줄기가 좀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만 있게 되면 사주가 음습해지죠. 반드시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튼튼하게 배양, 을목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배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을목이 튼튼해졌을 때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순서 계수 병화를 쓰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일반론적으로 계수를 먼저 쓰고 선계후병이라고 그래요. 선계후병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을목진월 선계후병, 선계후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자 계수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후 나중에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이렇게 다시 묘목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목이 좀 왕하잖아요. 원래 여기 이것이 갑목 같았을 경우에는 경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 갑목이 아닌 음목인 을목은 회목 회초가 같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고요. 먼저 이때는 계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먼저 써서 목의 왕한 목의 기운을 발산시키는 것이 일단 먼저가 되겠고요. 나중에 계수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목이 갑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목이 왕할 때는 이때는 반대로 선병후 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은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계수병화를 쓰게 되는데, 먼저 일간이 약하다고 했을 때는 계수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내지는 반대로 을목이 목을 다시 봐서 일간이 왕할 때는 먼저 반대로 병화를 쓰고 계수를 나중에 쓴다. 그래서 선계후병 내지는 선병후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글자 네 자로서 다 정리가 되겠죠. 이걸 갖다 글로 써서 저 을목진월 이렇게 해놓고 먼저 계수를 쓰고 나중 병화를 쓰고 이렇게 말이 길어지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을목진월 선계후병, 그 다음에 을목진월 신왕 선병후계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주 깔끔한 정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을목의 진월에 태어났을 때의 기본적인 사주 간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살펴보겠고요. 다음으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간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을목 일간이 진토를 본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는 꼽았을 때 재성이죠. 근데 일간이 음에 해당이 되고 토는 양이니까 음대양 뭐예요? 재성 중에서도 정재 해당이 되면서 정재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뭐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포태법상으로 쇠지에 해당이 되고, 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월 원령을 뜻해서 재성 자체는 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약재왕이라고 표현을 드렸고, 내지는 제다신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제다신약 신왕재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일간과 원령만 두 글자만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조짐과 이러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지, 사주 여덟 글자 나머지 배합이 목이 왕해지게 되면 일단 신약제왕 제다신약으로 논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제다신약 신약제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는 생조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고, 방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근 겁재로서 방신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근 겁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묘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갑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을 쓰게 되면 개수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비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아까 뭘 먼저 쓴다 그랬죠? 병화를 먼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진월이 되는데 사주를 보게 되면 일지에서는 미토라고 하는 것을 봤어 해서 을미일주가 되죠. 자, 한 가지 중요한 것, 둘다 토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을목 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이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인목의 통근을 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묘목에도 통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에도 통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진토, 그 다음에 미토에 통근이 가능한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중에는 뭐 인중 갑목이 들어있고요. 묘중에는 을목이 들어있고요. 해중에는 또 해중 갑목 중기로서 갑목이 들어있고, 진중에는 을목이 들어있으면서 미중에도 다시 을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장간 안에 같은 목이 있기 때문에 통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목 묘목뿐만 아니라 진토 미토를 보더라도 을목에 여기다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단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 안에는 뭐에 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토는 건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진 안에는 습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좋죠. 하지만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뿌리가 말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월령이 진이기 때문에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월령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 물론 재다신약이죠. 재다신약이지만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간에 경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목이 진 미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자수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자수는 월지에 있는 진토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합 수, 이거는 반합이라고 말씀드리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거는 신자는 빠졌 때문에 자진만 해놓고 보더라도 수가 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에 그 다음에 월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목이면서 회목 회초 있고 꽃을 피우는 뭐예요? 화초와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갑목과 달리 동양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없어서 뭐예요? 금을 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극히 드물다 그랬지 내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을목도 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뭐 예를 들면 막 90%는 금을 안 쓰는데 예외적으로 10%에서 20%는 쓰는 경우가 있죠. 요거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극히 드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 을목이 금을 쓰는 경우는 절대 아니겠죠. 이 금은 금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가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매우 좋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내 남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른 직장이고 법률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이제 육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관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놓고 보지만 을목 입장에서 관성, 특히 정관, 편관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바위 덩어리라든가 무쇠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을목 화초가 있는데 무쇠가 옆에 있거나 을목이 있는 옆에 있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칼 같은 게 있으면 자칫 칼날이 을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화초 망가집니다. 갑목은 애지간히 강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금이 있어도 버틸 수가 있지만은 을목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금이라도 뭐 을목을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은 그래서 관사를 금을 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금이 있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제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 있으면 반드시 을목을 갖다가
상해하기 때문에 원체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의 개수가 있으면 반드시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을목이 금수만 왕해지게 되고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썩을 수가 있겠고요. 꽃을 피우려고 해도 화가 있어야지만 꽃을 피우는 것이지, 화가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없어도 집 안에 있어도 이렇게 꽃을 피우던데, 이렇게 가끔 이제 질문 던지시는 분이 있는데, 시커멓고 항상 어두컴컴하다라고 하면 꽃잘안필 겁니다. 그 다음에 따뜻하지 않고 차가우면 또 꽃을 안 펴요. 실내에 있어도 그 정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실내에 있어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지, 빛을 완전히 100% 차단해가지고 항상 시커먼 어두컴컴한 데 있다라고 하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막 쉬운 말로 우리가 콩나물 생각하시면 돼요. 콩나물은 빛을 완전히 차단시켜보죠. 물만 주고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뭐에 누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는 아스파라긴 산을 이용해서 이제 숙취 해소용으로 우리가 먹긴 하지만, 그 햇빛을 안 받은 콩나물 입장에서는 뭐예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콩나물도 그냥 계속 빛을 안 비, 주다가도 빛을 이렇게 비춰놓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파리가 파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그 우리가 그 자연 시간에 해봤거든요. 처음에 콩나물을 이제 사오라고 해서 콩나물 사다가 비커에다 놓고 물 붓고 콩나물 넣고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놔두면 계속 콩나물로서 자라요. 노래요 계속. 근데 이걸 어느 순간 그 덮개를 빗겨가지고 햇빛을 받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점점 푸릇푸릇하게 바뀌면서 싹이 이제 이파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태계는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 국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만 있고 화가 없는 그러한 단계죠. 물론 이제 미중 정화가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이건 뭐예요? 작은, 아주 작은 실오라기 같은, 불빛 내지는 실오라기 같은 뭐예요? 온기가 살짝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도 좀 절제시켜 주게 되면 금이 목을 갖다가 을목을 상해시킨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원래는 개수 병화, 내지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그렇게 왕하지 않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일단 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병화를 써야 되는 그런 국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사주를 보시면 되는데, 일지 밑에 미토가 있어서 을목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을목 자체가 재성은 왕해진다 하더라도 을목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간 같으면 양간하고 달라서 그렇게 왕세에 치우칠 필요는 없겠고요. 음간은 그냥 뿌리만 이렇게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왕하냐 약하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수를 봤기 때문에 자수만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진토가 옆에 있어서 자신 합수가 되게 되면 이거는 수가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 금이 있어서 금이 다시 생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좀 많아진다. 물론 이제 임수가 있어서 뭐 물이 범람하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다음에 지지에만 있고, 그래서 좀 물이 좀 넉넉한 것 이상으로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사주에 화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금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금은 진의 생조를 받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약한 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약하다 하더라도 을목은 더 약하기 때문에 능이 경금 두 개는 을목을 상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3주까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주에 화가 있는 것이 이렇게 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화 있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겠고요. 뭐, 물론 이제 미중정화, 인중병화도 있긴 하지만 일단 병화, 눈에 띄는 화가 있으니까, 자, 먼저 병자씨를 먼저 보게 되면, 자, 병자씨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투출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서 이 병화로서 을목의 수기를 유형해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쓰겠고, 병화가 금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단한 가지 병자씨는 문제가 뭐냐면 수기가 좀 많은데 다시 수가 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록 진월이 좀 양기가 좀 많아
진은 단계 5양이 징기하는 단계 5양이 징기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더라도 병화가 뿌리가 없습니다. 목에 한점 정도 지지로 임목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병화가 좀 힘이 있었을 텐데 이거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의 기운이 설계되게 되고요.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는 병화를 극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좀 뭐야 일간 병화 자체가 공력이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 투출하는 것은 병술이 되겠죠. 술 이것도 병화가 투출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월의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지의 미토, 시지의 술토 이거 완전히 제다 신약이죠. 물론 이제 자신압수에서 수기가 살아났긴 하지만은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토는 술을 잡고 또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또 있겠고요.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왕토에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 금이 다시 목을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패단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좀 조우해주는 용도가 있고 병화로서 금을 억제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수시가 됐을 때는 가장 큰 문제, 단점이 뭐냐면 뭐예요? 토가 너무 많은 것이고요. 토가 많음으로 인해서 용신으로 써야 될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것이고, 또 토가 많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병이 되는 금을 생겨주는 것이 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목운이 와서 토를 좀 억제시켜주는 것이 좋은 그런 운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축시를 보죠. 정축시.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가 투출되어 있긴 한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없어도 아까 같이 뭐 토가 많다 하더라도 병화는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자보다는 아무래도 남자가 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화는 나름대로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쓸 수가 있는데 정화는 뭐예요? 이렇게 토가 많고 목이 한점 없으면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힘이 토에서 설계되고 똑같이 뭐예요? 금을 억제는 시켜주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금을 억제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하죠. 모양만 있는 것이지 공력이 썩 있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단 목운이 와서 정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좋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해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미토가 있고 해수가 있으면 해미 반합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이 해미 합을 합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합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좀 합력을 인정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겠고요. 역시나 정화가 좀 공력이 좀 떨어진다.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임목에 을목이 또 뿌리를 두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을목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자 토왕절에 미토까지 본 상태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리 을목이 임목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건 제다신약이에요. 그 다음에 재성이 뭐예요? 왕재가 관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아무리 정관이지만 마치 작용하는 것은 편관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어차피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을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겠죠. 거의 이렇게 되면은 재살 태 왕으로 봐도 크게 문제 될바 아닙니다. 제살 태왕이라고 했지만 원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편관을 말하는 거고 원래 재관 태양이란 말은 제가 써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마치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이 마치 편관과 같기 때문에 제살 태양으로 놓고 봐도 되겠고요. 이거는 수가 좀 살아나서 을목에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좀 중화되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인중 병화를 꺼내서 쓰려고 하면 토가 있으니까 이 화가 토를 생각하게 되는 단점이 있겠고요. 이 인중 병화로서 금을 제하려고 하더라도 토가 많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에서 저 금을 제하기가 좀 매우 어렵죠. 이런 것이 좀 사주가 뭐랄까 어떤 분들은 을목이 목도 있고 토도 있고 뭐화화 빼고 뭐 어느 정도 두루 갖췄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런 사주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중화가
안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경진신사지는 뭐예요? 천간으로 경신금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을목이 상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생시들 한번 또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예시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분석 특강.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을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주 2020년 4월 22일 수요일날 만들어지는 사주 명식이죠. 경자년 경진월 을미일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 점이고 월령도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을목진월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일간은 을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의 을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회초 내지는 회목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회초라고 하는 건 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목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약간 나무 같은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난초라든가 조금 막 이렇게 갸리갸리하게 그좀 이렇게 자라는 것은 회초가 되는 거고요. 회목은 어느 정도 좀 나무의 어떤 기질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개나리 같은 경우는 풀초를 쓰기보다는 목을 쓰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달래라든가 아니면 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벚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꽃을 피우는 나무죠. 그다음에 회초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풀을 말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회초 회목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뉘앙스는 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동량지목은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지재로 쓰는 것은 동량 지재로 쓰는 것은 을목은 동량지목이라든가 동량지재로 쓰는 용도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을목은 동량지목이라든가 동량지재로 쓰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이 동량지목이라든가 동량지재로 쓰는 것은 갑목 일간이었을 때이 갑목을 동량지목 동량지재로 쓴다. 그래서 두 가지 용법이 다릅니다.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배합을 병화 내지는 계수로서 배합을 한다라고 하면 갑목 같은 경우에는 베어가지고 작벌해서 기둥으로 깎아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 내지는 정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일반론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반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하게는 그렇게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만약 100% 병화계에서만 쓴다. 내지는 갑목 같은 경우에는 100% 경금 정화만 쓴다.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취용법, 용신을 어떤 것을 취용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을목만 봤을 때 내지는 일반적으로 갑목만 봤을 때는 을목은 병화계수로서 잘 배합을 해야지만 을목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갑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정화가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베어서 잘 아주 좋은 기둥으로 쓸 수가 있는데 갑목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없다. 내지는 을목이 병화가 없다. 내지는 정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을목은 꽃을 못 피우는 것이 되는 거고 갑목은 뭐예요? 동량지목으로서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론적인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원령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화분에 화초를 키웁니다. 키우실 거예요. 물론 이제 꽃을 피우는 화초일 수도 있겠고 꽃을 피우지 않고 그냥 관상용으로서 뭐 산세베리아라든가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들로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인장 같은 경우에도 선인장 꽃 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꽃이 피우는 선인장들도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운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집안에서 키우든 노지에서 키우든 뭐예요. 여건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름에는 물을 잘 주면 되는 거고 봄 같은 경우에는 햇볕과 물을 적당하게 줘야 되는 거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 서늘하기 때문에 화가 일단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월령에 따라서 그거는 배합을 조금 이렇게 달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을목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진월이라고 하면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되면서 개춘이라고 내지는 모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이라고 봄 중에서도 이제 임묘진 인월은 초춘,
묘월은 중춘,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진월은 개춘, 모춘이라고 합니다. 늦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늦봄, 진월이 되게 되면 특징은 뭐예요? 토왕절, 재성인 토가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월의 을목은 비록 일간 자체가 원령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간은 약하다 해서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한 그런 사주의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원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신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을목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비견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 을목이 뿌리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또 화가 있어서 화중에서도 병화, 내지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음화인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명식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똑같 진월에 태어났는데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 병화 내지는 병화 개수로서 치용하게 되는데 자수를 봐서 자진합수하고 금이 있어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 명식 3주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음습한 거예요. 음습 즉 뭐예요? 음에 해당되는 글자가 너무 많죠. 금도 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도 진토는 음토, 습토에 해당이, 음토는 아니지만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 자수를 받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주가 뭐예요? 음수가 아니고 음습이죠. 음습. 그래서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생시에서 목화를 보는 것, 특히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설명 안 들으신 분들은 요 강의를 들으시 일진사주 명리학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요 시간에는 이 사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수는 없지만 연지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목의 뿌리를 든 갑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식은 약한 일간을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사주국세. 근데 반대로 이 사주는 수가 아니라 같은 비견겁재로서 뭐의 을목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러한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뭐예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수는 충분히 있으니까 화가 필요한 사주인 것이고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겁재를 만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이 사주 또한 화를 봐서 을목의 기운을 수기 이용해서 꽃을 피우는 것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진토 옆에 유금이 있겠고요. 유금 진유합금한 상태에서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수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은 요 임수는 조금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은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그래도 괜찮은 건 뭐예요? 임목이 있으면 이 임목은 양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 수의 양목인 갑목이 수를 갖다가 수생목에서 설기시켜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병자시를 본다라고 하면 아까 요 사주하고 한번 해보게 되면 이 사주는 굉장히 음습해요. 그렇죠? 음습하죠. 근데 을목 자체가 인목이라든가 이 사주는 갑목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병자시가 됐을 때는 다시 생시에서 자수를 보는 것은 음습을 가중하게 되는 것이고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약간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병자시가 되더라도 이 사주는 좋은 점은 뭐냐면 인목이 있겠고요. 인목의 뿌리를 둔 갑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가 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왕수를 갑목이 갖다 흡수를 해가지고 갑목이 다시 병화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경진시라든가 신사시가 들어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일간이 을목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잖아요. 을목은 아무리 왕에도 경금, 신금을 쓰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화를 보는 것이 좋은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사시가 돼도 이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지에서 사화를 봐서 좋을 것 같지만은 유금이 있을 경우에 사화를 보게 되면 사유회금한 상태에서 신금 칠살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은 바로 을목을 갖다가 극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사주가 무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인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 중에 인목을 보겠고요. 인목을 보겠고, 그 다음에 시지에서도 다시 인목을 봅니다.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겁재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 겁재, 갑목은 갑목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통근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해도 통근할 수 있겠고, 다시 시지 인해도 통근할 수 있으면, 이 사주는 일간이 좀, 뭐예요? 굉장히 왕해지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을목, 갑목 같아, 일간이 갑목이었으면, 금을 써가지고 갑목을, 작벌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을목은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에는 화를 봐야지만, 어떻다? 을목이 꽃을 피우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요. 지장 간에. 그래서, 이 인중이 병화를 쓰려고 할 때, 이 사주와 하고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병술시였을 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화를 쓰려고 할때 토가 많게 되면 화가 토를 생겨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똑같이 한번 다시 이것도 무인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를 똑같아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진짜 진월에 미토까지 와서 무토가 굉장히 왕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월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토 자체가 약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로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써서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화를 쓰려고 하면 이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성이 쉬운 말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뭐가 된다? 이거 병이 되는 그런 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갑목으로서 이 토를 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쟁제로 볼수 있겠어요. 쟁제. 이걸 군비 쟁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갑목으로서 제해주는 것이 군비쟁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공격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있어서 군비쟁제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군비쟁제함으로 인해서 갑목이 얘를 제거해준다라고 하면 화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군비쟁제라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은 어떨까요? 을목이라고 하는 성격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그랬죠. 성격 자체가 매우 을목 일간들은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물론 이제 재성월에 태어났고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죠. 그래서 생활력도 강하고 어떤 활동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거 좋아하고요. 여행 다니는 거, 취미생활 이런 거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그러한 그런 성격이 되겠죠. 근데 뭐 다재다능하는 건 좋은데 재성이 약간 문제가 될수 있다. 그다음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사업가적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무술대운이었고 무술대운 중에 세운이 어땠냐면 무술대운 중에 무술년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주가 중요한 게 뭐예요? 무토가 병이 되는 겁니다. 재성이기 때문에 돈도 해당이 되고 어떤 뭐 유흥오락도 해당이 되지만 재성은 뭐예요? 일단 금전적인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때 대운에서도 무술대운이 들어오겠고요. 그다음에 세운에서조차 무술이 오게 되면 재성이 갑자기 왕해져. 그러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조금만 내가 노력하고 조금만 내가 움직이면은 갑자기 재성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쉬운 말로 뭐 호박농구리 막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사업을 한번 해볼까?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주는 지금 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고자 그다음에 재성이 많아지죠. 그다음에 갑목까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동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업을 이제 하거나 장사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바로 또 슈팅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봐야 되는데 자, 무술대운이 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목이 있어서 이 목이 토를 제하는 공력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잘 보세요. 요 무, 무술대운 들어오게 되면 술토하고 진토하고 진술상충을 하게 되면 토충은 뭐라고 하죠? 토충은
붕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은 충하게 되면 어느 하나가 깨지지만 토충, 토가 왕이지죠. 그러면 진술충하게 되면 지시로 토도 왕해지지만 그 토, 지지로 토가 왕해지는 것에 뿌리를 둔 무토 자체도 왕해지죠. 그러면 이 재성이 왕해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같은 비견 겁재가 같이 재성을 갖다가 뭐예요? 먹으려고 하겠죠. 군비증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운에서도 다시 무술토가 오게 되면 재성이 더 왕해지는 거예요. 돈 벌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 자체가 병이 되는 사주인데 다시 토가 더 많아지게 되면 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인데, 내가 돈을 벌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좋은 생각이냐 안 좋은 생각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병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누군가하고 같이 동업을 했을 때는 물론 이 사업이 잘될 수는 있어요. 잘될 수는 있는데 내 군비쟁취할 때는 나는 먹는 것이 줄어들고 넘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는 열심히 투자를 하고 내지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똑같이 벌어들인 어떤 재물을 갖다가 나는 조금 상대방은 많이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의가 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서로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겠죠. 돈을 내가 구하려고 남기려고 하면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만약에 몸이 안 다친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까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술 대운 자체가 그만큼 썩 좋은 대운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간 자체가 뭐 갑목, 인목, 임목 이렇게 뿌리를 둬서 그 약하진 않지만 이렇게 갑자기 왕토가 들어왔을 때 사업하는 것은 결코, 물론 이제 일간 자체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이렇게 되면은 진술상충하게 되면 또 뭐예요? 인성까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뭐예요? 자금 회전이 잘안 돼서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오행이 다시 왕해지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뭐 일을 벌린다거나 특히 재성이잖아요. 그것이 이런 경우에 사업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비교 분석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더어요 명식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